1라인은 컨디션적인 면에서 좀 가라앉는 듯 했지만 김기성 선수가 꾸준히 포인트를 기록했고 라던스키 선수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2차전에서는 박우성 선수가 시즌 준비에 늦어 컨디션 끌어올리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경기 감각 잘 막아야죠. 네, 좋습니다. 다락하고 네, 엄현수 선수가 또 이거 골로 인정이 되나요? 이건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골로 인정하고 맙니다. 근데 이 세 선수들은 콤비가 매우 잘 맞기 때문에 골이에요! 네, 얘기하기가 무섭습니다. 분명히 이 박구상 김기성 라든스키 선수가 콤비가 잘 맞는다고 했던데 힘이 싶네요. 이마조 신상훈 선수도 찬스 아깝네요. 우두 선수가 또 원타임 슛을 노리고 들어왔는데요. 슈팅! 리바운드죠! 슈팅! 골! 네, 김근호 선수 놀리면 안 되겠는데요? 네, 김근호 선수 물고기면 미끄러지며 놀렸다가 바로 골로 보답을 해줍니다. 네, 신상우 선수가 또 득점포를 가동할 뻔했는데 김근호 선수가 흘러나온 퍽을 놓치지 않고 득점해요. 네, 스피드 붙인 제레트. 네, 반대편에 문준세도 한 선수 두 명이 났어요. 조심해야죠. 월헤린 선수가 빈틈을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을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3피리어드에는 항상 안양할라가 풀었으면 좋겠는데요. 찬스! 골! 자, 보이시죠? 정말 완벽해요. 이거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? 김상훈 선수 3경기 연속 골입니다. 프리블레즈 뒤에는 안 되죠? 보이시죠? 완벽합니다. 사카이 선수가 따라오더라도 왼쪽 네, 위치 좋고요. 안양할라 골대 앞에 사람 막아야죠. 좋습니다. 보이는 안양할라 팀이기 때문에 네, 잘 변했습니다. 김기성 득점 노려볼 수 있겠고요. 연장전 초반 네, 무난히 들어가는 브래드 베스트입니다. 라든스키 조나 선수가 또 논스톱 슬래시아트로 시원하게 하나 날려줬으면 좋겠는데요. 조나 베스트 조나 살짝 빗나갔고요. 김기성 베스트 다시 김기성에게 베스트 직접 슈팅 골! 경기 종료됩니다. 끌고 가면서 네, 스크린이 된 스카이 다이스키 선수의 방패 쪽을 노립니다. 쪽으로 이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분명히 스크린이 됐어요. 스카이 다이스키 선수가 퍽을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. 네, 라던스키 선수가 스크린 완벽하게 해주면서 라던 브랜드 패스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는